자,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몇 페이지? 아, 이제 중개실무 할 차례죠? 네, 중개실무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306페이지를 펴세요. 자, 306페이지에 이제 중개 실무를 이제 남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번 주하고 예, 다음 주.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부분인데 제가 아마 1월 첫 번째 주에 진도 시작할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공유사 법령 파트를 6주를 하고 중개 실무 파트를 2주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진도 얘기를 한번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2주 만에 중개실무 끝내기가 힘들다 그랬죠. 네, 원래는 중개실무는 3주는 나가지만 중개실무가 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2주 만에는 사실 못 나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월 달은 일단은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강의를 일단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 있는 거 몇 가지, 그다음에 또 민법에 있는 거 몇 가지는 다루지 않고 아마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페이지 수는 좀 많이 나가요. 페이지는 훅 넘어갈 겁니다. 아마 페이지 숫자로는 아마 많이 넘어갈 건데, 특히 오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분묘기지권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뭘 또 공부할 거냐면 그 확인 설명서 작성법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맨 마지막 시간에는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아마 오늘 나갈 거예요. 이게 진도는 많이 나가지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금방 체크한 거 네 가지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다루긴 다루고 넘어가야죠. 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문제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3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실무 총설하는 부분 있죠. 자, 중개실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중개실무는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 실무와 관련된 부분, 일단 중개 실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중개 계약은 누구의 계약이었어요? 중개 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사. 자, 의뢰인하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사 사이에 이거 팔아줘, 그래서 알았다고 접수함으로써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되죠. 자, 그러면 이때 중개계약이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중개실무가 어떻게 돼요? 자, 중개계약이 중개실무의 뭐다? 출발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개실무 출발점이냐, 의뢰인으로부터 뭐함으로써? 접수함으로써부터 어떻게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것부터가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게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아마 7회 때인가 문제 나왔었어요. 아주 먼 옛날입니다. 지금 한 몇십 년 전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중개실무 출발점을 해가지고 답이 뭐였냐면 중개 의뢰 접수가 답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중개를 접수하고 뭔가 매치시키는 게 있겠죠. 자, 중개를 접수하면 어떻게 돼요? 접수함으로써 뭐 된다? 자, 팔아줘,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승낙이 되는 거고. 아, 자, 청약이죠?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걸 접수함으로써 뭐가 된다? 승낙이 되죠. 자, 승낙이 되면서 결국 계약이 체결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출발점은 중개 계약이나 중개를 접수는 어떻게 돼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끝내는 시점이겠죠? 자,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 실무는 종료된다. 자, 중개 완성이란 개념이 뭐였죠? 중개가 끝난 시점이죠. 중개가 끝난 시점, 어떤 시점을 중개가 끝난 시점이라고 한다? 자, 잔금 지불 시점은 뭐냐면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이었죠. 자, 이건 개념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지나가시라 그랬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중개가 끝난 시점, 거래가 끝난 시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자, 중개, 소개가 끝난 시점 언제예요? 그렇죠.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죠. 자, 계약중개사에 의해서 소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된다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요때 뭐가 된다? 중개실무는 종료된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모든 어떤 의뢰인에게 행하는 업무들이 모두 중개실무다. 자, 중개실무가 종료된다. 언제 종료된다? 언제? 계약 체결. 즉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개 완성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때 종료가 되는데요. 자, 거래 완성이란 뭐라 했어요?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시점. 그 거래가 끝난 시점 언제예요? 예, 네, 잔금 지불 시점이죠. 자, 잔금 지불 시점에 요때까지 중개 실무는 자, 요 원래는 여기서 종료된다 그랬죠? 근데 요 사이에도 중개 실무가 일부분이 남아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실무가 아닌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라 그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무사죠.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중개사는 이전 등기 의무와 관련된 부분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뭐 있어요? 실무의 대표적인 예. 계약 체결하고 나서 뒤에 개업중개사 해야 될 일 하나. 저번 주에 배운 거. 검인. 자, 보통 우리가 중개해 주는데 검인 찍나요? 검인 거의 안 찍죠. 저번 주에 배운 거. 저번 주에 검인을 안 배웠거든요. 아, 한번 언급하긴 언급했어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오늘 아마 검인과 관련된 부분을 다룰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빨리 진행되면 검인을 다루고 안 되면 다음 파트 때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 다음에 각종 권리 두 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면 뭐 해줘야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 해줘야죠. 이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개업중개사 해야 될 의무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안에 당연히 실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말고 판례상 나타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자, 개업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의무 한번 들어보셨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뭐를? 자,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줘야 된다. 자,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자, 중개 완성 시점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죠? 자, 계약이 체결되는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 자, 주로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자, 주택 임대차 부분에서 보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는 권리관계가 깨끗했어요. 즉 저당권 등이 어떻게 한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주택 임대차 들어가고 입주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언제 시점으로 본다? 거래가 완성되는 시점, 즉 잔금 지불 시점에서 보통 왜 주택 임대차 들어가면 계약 걸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입주하면서 잔금을 대부분 주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주죠? 자, 그러면 요때 거래가 완성되는 요때 시점에 그 전에 뭐하냐면 집주인들이 뭘 걸어놔요?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요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 시에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요 거래가 완성된 입주 시점 보통 보면 일주일, 이주일 짧으면 일주일, 이주일이죠. 길면 보통 2개월 정도까지도 가죠. 여러분, 주택임대차 계약처 해놓고 2, 3개월 뒤에 이사가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럼 그 사이에 뭐를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해버린 거예요. 집주인이. 자, 이거를 개업중개사도 놓쳐버렸습니다. 확인 못했어요. 당연히 누구도 놓쳤어요. 임차인도 놓쳤죠. 자, 그리고 그대로 임대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강의를 할 텐데, 자, 뭐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꼭 안 배웠어도 앞에 저당권 있고, 자, 앞에 담보 설정돼 있고 뒤에 임대차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대충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안 들어가죠. 일단은 여기서 설정하면 여러분들 계약 체결 시점 이때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들어가면 일단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계약 체결하고 요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앞에 있고 임대차가 뒤에 있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자, 이거 임차인은 누구를 물고 늘어져요? 예, 네가 중개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라고 물고 늘어지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자 중개실무가 종료되는 시점 언제예요? 요 시점이죠? 실무가 종료됐을 이 시점이니까 나는 요때까지 할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단서물 조사 확인도 다 해주고 설명 다 해주고 철저하게 다 해줬죠? 요때까지는 위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소송이 들어갔어요. 소송이 들어갔어요. 누구 손 들어줄까요? 자, 판사는 누구 편 들어준, 누구 손 들어준다? 예, 임차인 편 들어주게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로서? 아, 여기, 선관주의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어떻게 알아? 권리관계 설정 여부를 확인해보라.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뿐만 아니라 매매권에서도 가끔 나와요. 특히 매매권은요. 자, 저당권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뒤에 중도금 받고 나서 만약에 뭐 저당권 설정하면 이게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가 되는데, 근데 꼭 그게 아니라도요, 꼭 저당권이 아니라도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이게 설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타의에 의해서 설정될 수가 있거든요. 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개업공인중개사 어떻게 돼요? 항상 중간에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국은 등기부를 언제까지 확인해줘야 돼요? 잔금 지불 시점까지도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선관주의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중개실무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거 한 번씩 나왔고요. 요거는 판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중개실무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봤고, 자, 그러면 307페이지에 중개실무 과정.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한번 그냥 그 큰 제목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중개의 접수. 이게 중개실무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중개 계약. 자, 그 다음에 중개 활동을 수립한다. 자, 거기 보니까 중개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중개 활동 뭐 여러분들 교재를 보니 뭐라고 되냐면 중개 활동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뭐 무게고려하는 사건 시간과 비용을 낭비를 방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놨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해놨죠. 간단하게 이 중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가망 고객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쓰지는 마시고 그냥 듣거나 넘어가세요. 가망고객이라는 게 뭐예요? 가망고객. 부동산 학교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망고객. 자, 고객 중에서 가능성 있는 고객 있죠. 자, 그거를 선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뭐냐? 자, 오늘, 뭐, 내일은 구청 가고, 모레는 등기소 가고, 이게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가망고객을 선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제가 아마 예를 20억짜리로다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자, 20억짜리 토지가 이제 매물이 들어왔다. 팔아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서랍 속에 자 모셔두고 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요즘은 이렇게 하다가는 6개월 만에 문 닫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 중개 업은 뭐라 그랬어요? 업은 아, 예. 일정한 보수가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에 있는 내용이고, 소위 말하는 업은 뭐라 그랬어요? 예, 장사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 뭐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 되기 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 장사해야 돼, 장사. 자, 결국은 이 20억짜리 토지가 매물로 들어왔으면 내 주위에 2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바로 가망 고객을 선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집이라도 옆에 개업공사라도 가가지고 야 20억짜리 물건 살 수 있는 사람 알아봐줘. 내가 물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중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혼자서 다 먹으려고 하다가 뺏깁니다. 20억짜리 물건 이거 들어온 사람 그 집에만 내놓나요? 그 집에만 내놓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 대 내놓는 거예요. 결국은 20억짜리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빨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기 때문에 결국은 서랍 속에 박아놓고 있다가 결국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단서물 조사 확인해가지고 판매활동.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중개업이란 장사는 거라 했죠? 가망고객을 선정을 한다면 이제 장사로 돌아다녀야 돼요.
만나가지고 20억짜리 물건 나왔으니까 네가 한번 사봐라. 이 물건 이렇게 해도 좋다. 라고 하는 거죠. 장사활동을 벌이는 게. 이게 뭐예요? 판매활동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약체결하고 인도인수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중개신문인데요. 중개신문 과정인데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9페이지에 보니까 중개계약을 수집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이 1장과 2장은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거기 보니까 직접 수집 방법과 간접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수집 방법이란 개업중개사가 발로 직접 어떻게 되어 뛰면서 수집하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신문 전단, 기념품,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자, 옛날에 시험지 한번 나왔던 게 있습니다. 16회 때 나왔던 공지 공가 조사. 공지, 빈 땅, 아니 빈 땅, 노는 땅이죠, 노는 땅. 그다음 공가, 빈 집이죠. 이런 것들 조사한 다음에 일단 집이 비었으니까 내가 뭐 소개해 줄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간접 수집 방법은 뭐냐? 요거는 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제3자의 소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교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을 했다가 좀 이런 다른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된다면 이 제3자의 소개에서 많이 물건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 개업공개사가 되면 여러분들 옆에 누구를 일단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한 사람 뭐예요? 법무사 둬야죠. 자, 이 법무사는 그냥 알아서 찾아옵니다. 사무실 내면 우리 집에 좀 등 좀 해줘라고 찾아오니까. 자,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줘야 돼요. 누구냐면 세무사 아니면 공인회계사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무 관련 여러분들이 좀 세법 배우시죠? 자, 그러면 이 세법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아는 척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개업공개사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상담까지도 해주더라고 보니까. 야, 대단해요. 하여튼 양도소득 여러분들 배우죠? 그 상담까지도 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치는 경우들 제가 종종 봅니다. 양도소득세 적게 내도록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또 많이 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중개보수 못 주겠다 그래서 팔팔 뛰는 사람들 많아요. 그 보수 결국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먼저 배우셨죠? 자, 조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조세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설명하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있죠? 뭐 있었어요? 취득조세. 취득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농특세하고 지방기후세 있죠? 그것만 설명하면 돼요. 일단 설명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다만, 이거는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누구의 도움 받으나? 네, 세무사 도움 받으세요. 괜히 세법 공부한 것 같고, 아는 척 하다가 큰 것도 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세법은 무슨 용어로 배우는 거? 네, 시험용으로 배우는 겁니다. 시험용 정도로만 여러분들 갖고 나머지는 세무사 하나를 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계약 체결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잔금 지불할 시점에 법무사 실장 오죠? 보통 이제 이렇게 실장 와가지고 서류 갖고 가죠? 그럼 이제 이 법무사가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법무사한테 등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 대가가 오게 돼요. 액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무사 할 때 알선한 알선료를 갖다가 일정 부분 받습니다. 대부분 줘요. 안 주면 그 법무사 잘라요. 그 대부분 알선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알선료를 법무사한테 받은 알선료를 다 먹지 말고 누구한테 갖다 주시라. 네, 세무사한테 좀 갖다 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간단한 상담해도 법률 상담 간단하게도 돈 받죠. 그러면 뭐 저기 서초동 같은 경우는 20만 원 달라 그래요. 근데 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이렇게 뭐 돈을 좀 받습니다.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자, 그래서 세무 상담하면 거기다가 몇만 원씩 갖다 주세요. 하면 나중에 몇만 원이들이 봉투에다 갖다 주면 나중에 큰 세무권이 걸렸을 때 상당히 도움을 아마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을 끼고 사는 것이 좋다. 거기다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뭐 해준다면 건축사까지 끼면 참 좋아요. 건축사 사무실까지 끼면.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런 사람들 개업공사 소개시켜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간접수진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수진방법과 간접수진방법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중개계약이 있는데요. 자, 중개계약의 종류 이거 간단히 보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그나마 이 파트에서는 이 중개계약 종류가 시험 문제 그나마 가끔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중개계약 종류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있고요. 그자 그 뭐가 있었어요? 예, 네, 전속 중개계약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독점 중개 계약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공동 중개 계약.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자, 순가 중개 계약. 이렇게 다섯 가지 계약의 종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 자, 여러분들 교재는 뭐 중개 주체 수에 따른 부분, 보수에 따른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요것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이미 공부했던 거죠.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중개사 뭘 주는 거? 보수를 지불하는 거. 요것이 일반 중개계약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이라고 그랬고, 자, 전속 중개계약은 뭐예요? 이거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중개사를 통해서 그 개업중개사에게만 뭐하는 거? 의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중개사에게 뭐하는 거? 의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속과 독점을 보죠. 두 가지. 어감상. 어감상. 자, 이 전속과 독점에서 뭐가 좀 강하게 보여요? 예, 독점이 좀 강해 보이죠? 자, 이 독점 중개계약은 뭐냐면,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계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전속 중개계약 버렸어요. 특정한 개업중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자, 전속은 뭐라고 표현했죠?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죠. 이거는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차이점 구분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는 계약이에요.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이게 전속입니다. 자, 그럼 독점은요.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좀 접수가 좀 되시나요?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죠. 누가 아니요 그랬어요. 자, 보죠. 요거는 전속과 독점. 그러면 전속과 독점에서 저기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그 기억해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개사법에 한번 보죠. 중개사법에서 전속 중개 계약. 자, 유효 기간 내 다른 개업공사에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유효 기간 내 다른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다. 예. 이거 전속 계약 위반이죠? 전속 계약 위반으로서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또 그 유효기간 내 개업공개사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 요거 전속계약 위반이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됐죠? 세 번째는 자, 그 유효기간 내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죠.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속계약 위반이다 그랬나요? 아니다 그랬나요? 전속계약 위반? 아니라 그랬죠. 네. 자,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왜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만 거래했다는 게 아니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너한테 의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뭡니까? 거래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이게 다른 개업중개사를 통해서 의뢰해서 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보죠. 독점중개계약은 어떻게 된다? 독점중개계약은 자, 이건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죠. 세 번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거 독점중개계약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이요. 네, 요건 위반이죠. 차이점 구분하시겠죠? 간단하게 보면 변한다면
전속 중개 계약은 너에게만 의뢰했다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독점 중개 계약은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독점 중개 계약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한번 체크해봤고, 그 다음에 또 자 공동중개계약은 이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공동중개 뭐예요? 여러 계약관계사 같이 중개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순가중개계약을 보죠. 자, 순가중개계약은 뭐냐, 이거는 자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취하는 계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건 글자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됐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한다? 누가 취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취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걸 그러면 간단하게 더 표현한다면, 자, 나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급매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개업공인중개사 내면서 나 1억만 받아줘 라고 금액을 제시를 하죠. 더 받으면 너가 줘 하는 거예요. 더 받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중개보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순가중개계약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순가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순가중개계약은 예, 일단 첫 번째는 자 초과수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그랬어요. 그러면 더 받는 부분이 일단 중개보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법정 중개보수 토지라고 칩시다. 주택이한 토지라고 치면 0.9%죠?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거? 얼마예요? 1억에 0.9%? 90만 원이죠? 예, 900만 원이 아니고. 자, 90만 원. 그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럼 1억만, 자, 1억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적었는데 딱 90만 원만 더 받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한 1억 1000 정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챙겨요. 한 1억 500이나 1000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금지행위 위반될 수 있는 중개계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중개에 대한 개념 정도만 한번, 이거는 몇 번 정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법은 다음 파트 때, 요 서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파트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320페이지. 자,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거기 보니까 저 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단원으로 뭐 이렇게 하죠? 그 뭐 저 단원 길라잡이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공법, 공시법, 민법, 세법 다 나옵니다. 여기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공법과 민법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대부분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공법 문제, 이제 공법 출제한 문제들 있죠. 민법 출제한 문제들 중에서 남은 것을 중개심에 껴놔요. 그러니까 꼭 저 이 중개사법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대부분 출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법 문제 혹은 또 뭡니까 민법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남은 문제를 여기다 껴놔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하기 같은 경우는 공법 민법에서 한 다섯 문제, 네 다섯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사 확인 방법 보죠.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이게 왜 조사 확인하는 거예요? 이유.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이유는 뭐다? 이유. 네, 하자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중개사법의 의무를 이해하는 거죠. 중개사법에 뭐 있었어요? 확인 설명,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작성 해야죠. 오늘 확인 설명서 작성 부분 될 텐데, 자, 이렇게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조사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사 확인을 정확히 하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또 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부상 조사 확인과 그 다음에 또 현장
조사하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조사하기 방법으로서 공부상 조사와 그 다음에 또 현장 조사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뭐 그 대장들 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였는데 다른 교재를 보면 자, 일단 여기 칠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부상 조사학인과 현장 조사. 이제 요 교재 말고 다른 교재 같은 거 보면 하나를 더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의뢰인을 통한 조사학인을 하나 더 해놨습니다. 자, 근데 중개 의뢰인, 여러분들 교재는 없어요.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학인은 저는 대부분 잘 안 다뤄요. 자, 왜 그러냐. 자,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학인, 그건 중개사법에 일단 규정이 있죠. 뭐예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물건 가지고 있는, 현재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매도나 임대죠.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받았어요. 이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자,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확인해 봐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예, 숨기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은 직접적으로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공부상과 현장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부상 조사학인과 현장 조사학인 하는데 공부상 대표적으로 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하는 것이 뭐 있죠? 각종 대장 있죠? 지적공부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있죠? 자, 대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대장을 통해서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년도, 뭐 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확인해요? 서면 등기부 있죠? 자, 등기부를 통해서 뭘 확인한다? 등기상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자, 그래서 대장 확인하고 등기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권리관계 확인한 뒤에 또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공법상 각종 제한사항들을 확인해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사항들을 확인한다. 그 외에도 뭐가 있겠어요? 자, 도면 가지고 뭘 자, 지적도 임야도 있죠? 지금 공시법 지적 배우고 있나요? 등기 배우고 있나요? 아, 지금 앞에서 지적 배웠죠? 자, 이미 도면이나 이런 거 다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뭐를 일단은 각각의 경계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상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 확인을 갑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공부상 확인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확인 들어가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뭘 확인하느냐 면 공부상 확인한 것을 뭐 한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한다. 특히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요 두 가지는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용도를 확인해줘야 돼요. 자 지목은 뭐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목은 뭐 갖고 확인? 여러분들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다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현장에 꼭 가봐야 돼요. 도시 쪽은 지목이 거의 90% 이상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데 농촌 쪽은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넘어가면 제 지목대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지목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이용 상태 확인해 줘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 자 건축물의 용도는 뭘 갖고 확인하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 있죠. 그럼 건축물 대장이 각 층별 용도가 나옵니다. 층별 용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직접 가서 확인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불법 용도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구분해서 한번 확인하라. 그리고 나면 이제 미공시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 미공시 권리 관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민법에서 배우는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분묘기지권 이런 거 있죠. 분묘기지권 배우셨어요?
요번 1, 2월 달에 진도 나갔습니까? 분명히 직권. 아, 요번 아직 안 나갔어요? 제가 법정상고가 유치권은 요번 주에 다루진 않을 겁니다. 요번에. 근데 분묘기지권은 오늘 제가 좀 다뤄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공시, 등기부에 없는 권리죠. 직접 현장을 통해서 확인 일단 해줘야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 미공시 뭐가 있었어요? 미공시 시설물들. 뭐 있었죠? 미공시 시설. 여러분들이 자, 건축물 내장이 3층밖에 없는데 가보니까 4층 옥탑방이 있어요. 이게 미공시 시설물이죠. 자, 이런 것들. 자,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가 가설 건축물 한다. 샌드위치 판넬 해가지고 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미공시 시설이죠. 자, 이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이 건물에 저 뒤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을 일부 끝을 막아가지고 창고로 쓰는 데도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미공시 시설. 용도가 용도 불법 용도 변경이기도 하지만 미공시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자, 그다음에 뭐 그 외 정원수 조각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괄적인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의 개괄적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나서 넘어갑니다. 뭐 건축물 내장 이런 것들 뭐 서식은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그 여러분들 330페이지에 보세요. 그 토지 이용계 확인서라는 거가 있죠. 공법상 자 여기에 공법상 확인은 뭘 갖고 한다. 공법상 이용전 거리 규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시군 구청장이 발급을 해주는데 딱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지역 지구들이 제시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기본적으로 일단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조사 확인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이번 주에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335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다뤄야 될 부분 하나를 보죠. 분묘기지권. 자, 3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자, 지금 이 시간에 다룰 거예요. 법정시장권은 민법, 다 이거 지금 세 개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법정시장권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가 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 되고요. 유치권 한 세 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에서 배운 실력 갖고 충분히 해도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 요거는 민법보다 중개실무에서 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만큼은요. 요게 이제 민법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지상권 부분에 있습니다. 지상권 부분에 있는데 민법보다는 중개실무에서 조금 이따가 살펴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가지고 시험 문제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아라는 두고 넘어간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제가 민법에서 안 다루더라도 제가 일단 먼저 좀 다루는데요.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뭐예요? 자,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기초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분묘기지권이란 뭘 얘기한다? 분묘가 뭐예요? 분묘가 묘지죠, 묘지. 자, 근데 기지권, 권리입니다, 권. 그럼 이 묘지에 대한 권리죠. 자, 그럼 이 분묘기지권이란 뭐냐?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에 그것을 수호하고 봉제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뭐 설치한 거예요, 지금?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죠.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고 어떻게 한다? 봉제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수호봉제사, 수호라고 한다면 벌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진 데 다시 복구도 시키고 하는 게 수호죠. 봉제사가 뭐예요? 거기서 명절 때 제사 지내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할 수 있는 권리. 결국 분묘 기지권은 어디다가 설치한 거예요? 예, 남의 땅. 즉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게 설치해가지고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자,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 예, 성립 요건을 보면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 했을 때 분묘를 설치한다면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네 땅에다가 분묘 좀 쓸게 그래서 허락받죠? 그러면 당연히 허락받아서 썼으니까 권리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발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 토지에
자기 소유토지에 뭘 설치한다?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약정이 없이 뭐 했다? 양도한다면. 자, 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다. 내 땅에다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정 없이 뭐 한 거예요? 양도했다. 이때 약정이란 뭐예요? 그 분묘를 뭐 하겠다? 예, 이장하겠다라는 약정을 안 하고 그냥 팔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분묘 설치해놨는데 분묘를 옮기겠다는 약정을 안 하고 그냥 팔았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기 그 땅에 분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약정을 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분묘지권을 성립된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약정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장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예, 분묘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 저기 뭡니까? 제 땅 투기 많이 했었죠? 그때는 묻지마 투자도 많이 했죠? 왜? 그 지역 가보지도 않고 그냥 땅 막 샀죠. 그렇게 샀다가 이 분묘 때문에 처리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땅 살 때 분묘 한 기라도 있으면 이거 만약에 이장한다는 거 약정 안 하면 안 사요. 분묘가 워낙 처리가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옛날에 많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약정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권리 있다 없다? 이장하겠다는 약정만 했다. 권리 없어집니다. 약정을 했다는, 약정을 한 순간부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뭘 했다?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허락받지 않고 분묘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좀 배우셨을 건데요. 아, 20년간 평원공인에 점유했다면 어떻게 된다? 예, 시효 취득된다. 자, 시효 취득된다. 민법에서 요거는 들어보셨죠? 예, 아마 총칙편에서 시효 취득 부분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아마 저 물권편에서 취득 부분에서도 아마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권 부분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 물권 변동에서도 한번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보죠.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평원공연이란 뭐예요? 특별한 분쟁 없이 조용히 20년간 지났다 그러면 자, 시효 취득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땅을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예,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자, 땅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묘기지권을 일단은 취득해야 된다. 자, 근데요. 요 판례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좀 이따가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장사법에서 뭐라고 나왔다?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 설치했다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법적으로 아예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만 적용되고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도 1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외적으로 일단 요 판례는 좀 예외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게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민법에서도 요 세 가지로 아마 다 연결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부분 보죠.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어떻게 한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건 혹시 공시법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공중파 선생님이 가끔씩 언급을 하더라고요. 자, 외형상객관적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그럼 분묘라는 것을 겉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겉에서 볼 때 분묘라는 것이 인식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봉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봉분이라는 이거는 뭐예요? 분묘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뭐라 하냐면 공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딱 가끔씩 그걸 언급하더라고 보니까. 자, 공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자, 이 공시라는 게 뭐예요? 내 거, 내 권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알리는 거죠. 여기에 분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공시입니다. 자, 공시로서 뭐가 있다? 봉분이에요.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봉분이 없는,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평장, 그 다음에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평장은 뭐예요? 네, 평평하게. 우리나라는 평장 거의 없죠. 근데 서양시 무덤을 이렇게 보면 평평하게 해놓고 십자가 하나 꼽아놓죠? 자, 이렇게 평장.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평장은 왜 인정되지 않느냐? 이게 뭐인지 잘 모르죠? 분묘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고. 암장이 뭐예요? 몰래 묻은 건 허락 없이 묻은 거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암매장. 예, 네, 암매장을 그 암장이라고 합니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끓여 묻은 거죠, 왜? 자, 이 암매장, 요거는 소위 말하는 암장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명히 있을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그 암매장은 장소 있죠? 그 자체로다가 그 무덤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형상객관적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 봉분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근데 봉분이 있긴 한데 밑에 뭐가 없다면? 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다면. 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다. 요걸 또 판례상에서 다른 표현으로 쓰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유사 판례가 몇 개가 있는데요. 시신, 유골, 그 다음에 유발, 등이 없는 분묘. 이런 식으로도 판례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순서로 나온 거예요. 시신, 이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신이죠.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예, 뼈다가 남죠? 자, 그래도 또 세월이 지나면 머리카락만 남는답니다. 이 머리카락은 안 썩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덤을 때 파헤치면 뼈까지 싹 없어졌는데도 뭐가 이렇게 나와 있냐면 머리카락만 나와 있답니다. 밤에 아마 머리카락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거 똑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인데 어떤 판례는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분묘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또 어떤 판례는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는 분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감염과 관련된 판례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흔히들 이걸 뭐라 한다? 감효라 그러죠? 감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감효는 감효 왜 만들어요? 예, 보통 보면 내가 들어가려고 만들죠, 왜? 나나 아니면 부모님과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감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신은 안장되어 있어요. 안장되었는데 자 봉분이 일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멸실된 거예요.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됐다. 자, 이거는 쉽게 다시 복구할 수 있죠.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됐다는 얘기는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봉분이 지금 현재 봉분은 없어요. 없는데 일시적으로 멸실되고 쉽게 복구할 수 있다면 일단 인정된다. 자, 대략 요 정도 한번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봤는데 분묘기지권으로서 이렇게 시효 취득하지요. 이때 지료 지급 의무, 지료가 뭐예요? 땅 사용료죠? 지료 지급 의무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요. 지금 특별한 기간을 정해지 않습니다. 수호하고 봉제사는 기간 동안이 일단 존속기간이에요. 자, 요 정도까지 분묘기지권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고 나머지 언급 안 한 것은 다음 파트 때 한번 하도록 하죠. 자, 338페이지를 펴보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좀 쉬었다가 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